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인입니다. 카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어로 커피를 카페라고 하는데 이것이 커피를 파는 집이란 뜻으로 변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17, 18세기경 런던을 중심으로 3천여 개의 커피숍이 생겨났는데 문인, 정객들이 클럽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사교장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펍, 즉 술집으로 변모하여 대중들의 사교장이 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카페는 소규모 음식점으로 가벼운 식사도 할 수 있는 간편한 식당을 뜻하는데 격식 있는 레스토랑과는 구별된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카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카페를 인식하고 사용할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카페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운 서양 음식을 파는 집. 굳이 국어사전의 해석을 찾아보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카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소비하는 것은 커피와 서양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원하는 커피와 서양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는 기본적으로 시대가 원하는 커피를 잘 만들고 가볍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서양 음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커피가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커피 머신을 두고 핸드드립만 한다든지 생과일 주스만을 판다든지 스무디만을 주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곳은 카페라기보다는 전문점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점을 운영할 때는 카페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면 에스프레소 커피 공부는 기본적으로 마스터해야 되고 한두 가지의 서양 음식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가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요소는 바로 카페가 대중들에게 사교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카페를 이용했던 거죠. 이런 의미가 발전해서 온라인상의 모임도 카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3355 모여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곳으로 카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카페 시장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사와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카페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내 카페가 어떤 성격의 사교장 역할을 하게 될지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겟이 미리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겟에 맞춰 인테리어, 메뉴 등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본질에 충실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걸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페의 방향성입니다. 해를 거듭해서 계속되는 방역 국면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이 국면이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되리라는 희망적인 예측도 있었지만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나 할까요? 카페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이런 격변의 시기를 겪고 나면 판이 바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카페 시장은 유명상권에서 주택가로 더 나아가 야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상권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도 올지 모릅니다. 지나가다 들리는 시대, 가까운 것을 선호하던 시대에서 찾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의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카페 스타일과 새로운 카페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도심의 카페, 주택가의 카페, 야외의 카페.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신구의 카페 스타일의 손님, 즉 타겟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유리는 개방감 있게 폴딩도어로 하고요. 바닥은 에폭시로 하고 천장은 노출로 할 겁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빈티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요즘 유명한 버터크림 라떼를 응용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덕분이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럼 그게 정확히 무슨 카페예요? 저기 보이는 카페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본질에 충실하고 카페의 방향성도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내 카페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차례입니다. 사람은 귀천이 없고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 모두 평등하지만 카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튀지 않고 묻어가는 보통 카페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개성이 확실한 내 카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컨셉이라 불러도 좋고 스타일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다른 카페와는 다른 특별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특별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확실히 특별한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본질에 충실하셨다면 나머지는 그걸로 된 겁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어보십시오. 내 카페야, 너는 누구니?